안녕하세요. 저는 블링크조의 꼬마라는 닉네임으로 이번 청소년 원탁 토론 회의에 참가하게 된 학생입니다. 학교의 소개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교육의회라는 곳에서 이런 원탁 토론 회의라는 곳이 있어 저의 의견을 자유롭게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저희 김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를 받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담론을 나누고 의지에 대한 결론을 낼지 몹시 궁금합니다. 또한 이제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저희는 청소년 전용 문화 복합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지 궁금하고 관내에 있는 김포 파출소,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서도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듭니다. 노선 자체도 돌아가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같은 아침 출퇴근 시간과 겹쳐서 학생들이 버스를 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학 전용 버스를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버스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진전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말을 하는 공간이 마련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했던 이런 정책이나 그리고 저희가 뭐 토론했던 자존감에 대한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왔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